기다려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게스트 챕터 6이 나와서 플레이 볼 거예요, 여러분.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번 챕터에서 어떻게 끝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치킨 제작자가 뭐 나는 뭐 선택받은 자자 뭐 베네 뭐 어쩌고저쩌고 있단 말을 했는데 이건 뭐 다 싹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404의 말이 중요합니다. 베네머의 벤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니 근데 베네모의 벤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 거는 아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요. 게다가 마지막에 저번 편 이제 저저번 편이죠. 사탄에서 나왔던 그 괴물친구가 쓱 지나갔는데 아 이거 뭔가 여기에 특별한 힌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오늘 한번 플레이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준비 되셨나요? 오케이, 궁금합니다. 렛츠고! 렛츠고 플레이! Wait, what's this yacht doing over here? 맞아요, 뭔가 수상해요. 저걸 본 기억이 없거든요. I don't think the motorboat has any gas left either, so we have no choice but to get on. 그럼 여기서 배를 조종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No, but I can try. 잠깐, 베이컨 몸이 보라색으로 변했는데요? 보라돌이! I'm not sure why. I think it's due to a mixture of excess ultraviolet radiation and the purple solution he was trapped in. Oh, 아저씨, 괜찮아요? Yes, I should be fine. 뭐라고 했어요? 무슨 타이머? And you don't want to find out what happens when it hits zero. 아, 그러니까 무슨 타이머? The timer is only visible to us guests. Ah, oh, yes, that silly little thing on my head. Wait, so you knew the whole time? Well. Yes, but I didn't want to bother anyone with it. Besides, this young man's life is more important than a wrinkled-up prune like me. 아, 왜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무슨 그 말을 안 하셨던 건데요? I got a friend who can look into it, but we need to get to him before the timer runs out. Ahoy, me hearties! 내가 빠진 외에서 감자같이 생긴 해적이 있다니 신기한 다름입니다. 아르, son of a biscuit, off the plank with you. 자, 가봅시다, 여러분. 아빠 여기 파란색 키가 필요해. 파란색 키는요? 파란색 키는요? 아빠 밑에 내려가볼게. 네가 위로 올라가 볼래요? 알겠어요. 저 위로 올라가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열 수 있는 문이 나오고요. 얘를 열어보니까 여기 안에 파란색 키가 있네요. 나이스. 아, 그래서 나이스. 그럼 파란색 키 좀 열어주시고요, 아저씨. 네, 알겠습니다. 아빠는 바로 들어가실 준비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낚시하는 데가 있어. 낚시요? 갑자기? 제일 밑에 쪽에 갑자기 낚시를 하라 그러지? 어, 문이 열렸고요. 일단은 열고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들어가 오케이, 보니까 열었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게 여러분. 아니 여기 파일럿이 있는데. 네. 파일럿이 콜라랑 뭐 이렇게 먹을 걸 달라는데. 아빠 여자 화장실에 뚫어뻥이 필요해요. 갑자기? 네. 갑자기. 왜 뚫어야 되죠 그거? 그니까요. 그 누가 되게 뭘 했나? 어, 아리야 주방에서. 아빠 나 콜라를 찾았어. 블록스 콜라. 노란색 키를 찾았는데요. 게스트 나왔거든. 네. 게스트 키 나왔는데 게스트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게스트는 지금 내려갈 건가요? 올라갈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여기 밑에다가 노란색 키를 써야 되는데 내가 블록스 콜라를 얘한테 줄게요. 얘가 아빠 내려가서 노란색 키를 일단 열었어요. 노란색 키를 열고 빨간색 키를 찾았어요. 찾았어요? 찾았고 여기 빨간색 키 있는데 여기 지금 분홍색 카드키가 안에 있어요. 분홍색 카드키요? 분홍색 카드키를 어디다 쓰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요. 여기다 써야 되네. 여기 위쪽에다 써야 되는데. 노란색 키 연대 들어가서 아래가 챙겨주시고요. 아빠 빨간색 키를 열었는데 네. 위에 낚싯대가 있어요. 뭐지 이건? 낚싯대. 아, 아까 전에 그쪽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오케이. 낚시하러 갈 테니까 게스트 어디 있죠 지금? 게스트를 잘 피해서 낚시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낚시를 그러면 이거 뭐 갑자기 이렇게 공포 탈출 게임이 낚시 게임으로 모동식 분위기로 따뜻한 느낌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요. 저는 지금 얘 끄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아, 축하드리고 낚시 시작합니다. 낚시 시작하시고요. 자, 낚시 훌룰룰룰룰. 뭐야? 왜요?
물고기 잡았어? 물고기인데 돌고래 모양인데 돌고래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요, 돌고래 잡으면 안 되죠. 아빠 그거 범죄예요. 이건 동물학대인데 이거 안 되는데. 동물학대스. 네, 돌고래는 동물이고 게스트 데리고 저 아유. 아빠 여기 위에 핵이 있는데 여기에 네. 그 뭐 렌치 같은 것도 필요하고 뭐 기름도 필요하고 연료도 필요하고 뭐 별의별 게 다 필요하네요. 오케이. 근데 이건 여기 감자튀김 여기 분홍새끼 돌고래 죽은 거 돌고래를 죽여야 돼 얘를? 돌고래를 털어야 돼.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돼 얘를? 몰라요. 이쪽 주방인가? 잠깐만 이쪽 주방으로 가볼게요. 일단 아빠가 돌고래 여기다 넣으라! 그래요? 돌고래를 구워요! 생선을 안 구워요! 안돼! 너 분홍색 카드키 했니? 분홍색 카드키요? 안 했어요. 그럼 아빠가 노란색 이쪽에서 아까 봤던 그 카드키 지금 얘 끄느라 못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카드키 내가 어디다 여기 쭉 봤는데 어디서 봤었죠? 파란색 키였고 제가 얘를 내가 지금 최대한 끌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카드키를 내가 물고기를 구웠잖아. 아 여기 있네. 얘가 물고기구나. 얘 왜 이래? 자 분홍색. 와! 아 게스트. 아! 얘 너무 잔인해 아빠. 오케이 아빠 지금 게스트가 게스트 껴 있어. 뭐 할 거 빨리 하세요. 아빠 도로 내랑 돌고 놀고 있을게요. 일단 아빠 분홍색 카드키가 있는데. 네. 이거 저 주방에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게스트. 나 은색 열쇠를 찾았고요 여러분. 은색 열쇠. 은색 열쇠는 저 2층인 것 같더라. 네 저도 봤어요. 아 축하드리고요. 자 일단 형님 이거 하러 가는데 이쪽이 맞나요? 맞는 것 같죠? 그럴로 네. 열려라. 어 열렸다. 열었더니 아래야. 네. 보라색 열쇠. 보라색 열쇠 그거 밑층에다가 써야 돼요. 아래층이었지? 자 아래층에 게스트 어디지? 게스트 아빠 쪽에 따라가던데. 아 그래? 아, 자 초록색 키를 얻었고요. 아, 저 여기 핑크색 키랑 흰색 키가 필요해 아빠. 어 뭐 모르겠고 일단 보라색 키를 여니까 여기 네. 야, 하얀색 키 찾았어. 하얀색 키 찾았어요. 그럼 2층에 올라오셔야 돼요. 하얀색 키가 어디야? 위. 초록색 키는 여긴데. 어 그러니까요 위. 위. 아 여기 아니야 여기 베스트야. 아빠 얘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라고 알았어. 가. 아 네. 아 걔 할아버지 쪽으로 오세요. 자. 초록색 키 열면은 여기 아래 주황색 카드키랑 뚜러뽕이 있고 일단 뚜러뽕 한번 열어봅시다. 뚜러뽕은 여자 화장실. 자 뚜러뽕 좀 부탁드리고요. 자 뚜러뽕으로 하면은 변기를 뚫으면 흰색 키는 어디였죠? 잠깐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 가면 안 돼요! 아빠! 변기를 뚫으니까 주황색 키가 나왔어. 아 떨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할아버지. 주황색 키 여니까 여기 안에 분홍색 키가 있고요. 네. 어... 근데 근데 아니 흰색 키 어디라 그랬니? 그 흰색 키요? 어 그 흰색 키는 잠시만요. 그 흰색 키는 위 제일 위에니? 아니요 그 아래층 위 그냥 이거 한 층만 올라가면 돼. 한 층만 한 층만? 여긴가? 아 여긴 어 여기다 오케이 일단 식당 가가지고 이거 주황색 키 카드를 쓰면은 여기에 분홍색 키 감자튀김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쓰는 거네. 아빠 프로펠러 를 찾았어. 헬기. 어, 오케이 오케이. 헬기 똥꾼. 헬기가 어딨니 근데? 헬기 어디 있었지? 일단 포테이토를 하고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포테이토를 자르고 이제 들어서 굽고요 여러분. 자. 자 아래는 갑자기 요리 모드로 바뀌었죠. 네가 무슨 뭐 어. 밑으로 내려가서 분홍색 키를 듭니다 여러분. 일단 헬기 똥꾼이다 이거 달겠습니다. 분홍색 키를 들고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오케이. 기름도 있어야 되는데 아래야? 기름이요? 게스트 조심해. 게스트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 아빠 이거 달고 와. 아 지금 너 따라와요. 아 축하드리고요. 자 감자튀김 했고 그 다음에 감자튀김 여기다가 부으면은 자 게스트 아빠가 다시 끌었어요. 오케이 요리 완료. 그러면은 이거 분홍색 키만 하면 되지 않을까? 분홍색 키 빨리 해보세요. 그러면 좀 분홍색 키 아까 여는데 그 저기 선장실 같은데. 알겠어요. 거기에요. 자 플라스 요리 피시앤칩스가 나왔습니다. 피시앤칩스 자 드세요. 야 피시앤칩스 프랑스니? 영국 아니니? 영국이었나요? 영국이야. 프랑스 피시앤칩스 아 그런가요? 영국이죠. 제가 책이 껐을 때는 분명 오케이. 자 헬리콥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거 들고 가야 되고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은 이거 먼저 하고 위치에 가가지고 핑크색 키 하면은 네 해주세요. 아무튼 제가 할아버지랑 놀고 있을 테니까요. 오케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헬리콥터 조종키를 오케이 했고 자 이 네 네네네네 자 이제 네 헬기에 와 있어요 지금 할아버지랑 같이. 할아버지 헬기 괜찮죠? 자 분홍색 키만 쓰면 끝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리즈 허리업 네 허리를 들어주세요. 허리업 앞으로 아빠랑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죄송하고요. 아 아래가 나왔죠 분홍색 키를 들고.
자, 할아버지 그쪽 아니고 걔 아니고 저예요.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제르체드 딸이라고요.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싫어요. 할아버지 이쪽이 이쪽이 할아버지 이쪽 할아버지 아빠 너무 바짝 붙어 있는데 할아버지 이쪽으로 할아버지 아빠. 이쪽 자 돌아주시고요 돌아주시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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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빠가 데려왔어요. 할아버지 이쪽이에요. 오케이 핑크색 열쇠 아빠 먼저 그 비행장 쪽에 가고 계세요. 아 그럴까요? 이제 비행장 가도 돼요? 네 자 핑크색 키 열고 연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 연료 넣으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갈게요. 비행장 쪽으로 갑니다. 오케이 아려 출동 아려도 출동 오케이 아빠 따라오세요. 오케이 갑니다. 컴온 일로 오세요. 오케이 왜 가운데 들어가니? 여기 가운데가 더 빠르니까요. 아 그럼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빨리 오세요. 쭉 가세요. 쭉 가면은 오케이 헬기 헬기다 이제 연료만 딱 넣으면 오케이 연료 넣는 중이에요. 연료 빨리 넣어 넣었어요. 자 이제 갑시다 아빠. 탈출구가 열렸대. 얍 오케이 탔다. 어디가 열렸다 하는구나. 저기요 너희들 그냥 보낼 순 없다. 아니 너희들 그냥 어쩌고 뭐야 슛 이런 거 깜짝이야. 야호 Gentle heart, it's always lively having you around, but sometimes you get too carried away. If it wasn't for my dreadful appearance, I would have served you pizza and reminisced about the good old days. Oh, Bobby, I'm sorry for what I did to you. Can you find it in your heart to forgive me? Arr, me old friend, do you think I haven't noticed? I'll have you know Bobby is just fine. Stay safe on your adventure. I'll send him your way soon. No! 방사능? 어 잠시만 얘는 그 낚시할 때 그 모습이잖아. 그래서 얘 이 요 모습은 이거 그거잖아요 여러분. 어. 우리 저저번 편에 네티가 하나 잡았어요. That's not a bad catch. 그렇지 216과 777? 아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이었어. Yeah. Why the long face, kiddo? Will mom be okay? Well, you see, I don't know of anyone nearly as strong as your mother. What if they come to take me? Don't worry about it, son. I won't let anything happen to either of you. Hmm? 뭐지? 뭐예요 이거 갑자기? 어? 저건 생명이 닿았을 때 나오는 것 같아. 털렸을 때. 에? 아래 꼈네. 아려랑 여러분 오늘은 갤럭시 챕터 6이 나와가지고 플레이 보았는데 여러분 와 진짜 2번 스토리도 완전 대박이었는데 2번 스토리는 이제 저희가 계속 피해 다니면서 다녔던 이제 그 감자같이 생긴 썩은 감자처럼 생긴 그 할아버지 선장 근데 마지막에는 그 밥이랑 같이 이렇게 나왔었죠 여러분. 아 그러면은 이 둘은 친구라는 건가요 여러분? 아 이거 혹시 게스트가 돼서 생각을 잃어버리고 막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 거만 완전 대박일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스토리 게스트 666과 777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낚시를 하고 엄마 얘기를 막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삐삐삐 하고 아 이렇게 되면은 혹시 이제 저희가 저번 편에서 게스트 777인가? 걔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팍 하고 누워 있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걔가
생명을 다해가지고 아빠가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아,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 아, 진짜 이거 드라마차 딱 끊어버리니까 아, 이거 다음 편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 영생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련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노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